세계 도시의 메트로폴리스를 갖다가 보는 하나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이 지금 이 초록색 요 라인 따라서 이제 시 경계가 될 텐데 도시의 가로망을 보면 이 당시에 언제 어떻게 도시가 확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성 안에 길이 촘촘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보행권입니다. 보행권이 있을 때 도시가 발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성겨지면서 외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특히 그러니까 이런데요. 넓은데 격자가 등장하죠. 격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격자로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로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다 보행권인 거죠. 도성 안에서 뭐 4km, 1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시간 걸으면 대충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누구 보고 싶다 오라고 해 라고 술 먹자 라고 하면 그 친구는 한 4시간 있다가 같이 와서 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행권으로 만들어지는 게 도시인데 이제는 자전거, 그 다음에 기차, 지하철 이러면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KTX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광역 요즘 나오는 GTX라고 하나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철도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또 도시 구조를 바꿉니다. 예전과는 다른 도시가 이제 또 펼쳐지는 거죠. 그것들을 흔적처럼 이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옛날 도시들을 보면. 그래서 꼭 보는 게 이런 도시 하나 놓고 지하철 지도입니다. 지하철 지도를 보면 예,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지하철 중심으로 바뀌었는지, 아직도 자동차 중심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순환입니다. 순환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큰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곽 순환도로라고 있죠. 예, 그래서 외곽 순환도로가 남부 순환도로 다음에 생기는데 이 링이, 이 원이 3개쯤 되면 인구 2천만의 대도시급이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게, 삥 돌아가는 게 가로질러 가는 것보다 언제나 멀 수밖에 없어요. 출퇴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판교 쪽에서 부처 쪽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돌잖아요. 이 도는 것들이 항상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가운데가 얼마나 막히면 돌아가도 빨리 가냐는 거예요. 즉 가운데가 막힌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 업종이, 여러 산업이 생태계가 발전했다라는 거의 반증입니다. 한쪽에 워낙 많은 생태계가 있으니까 이걸 피해서 도는 거죠. 그 도는 게 한 번 돌렸어요. 남부순환도로 돌리고 옛날에 통통 비었겠죠. 막히죠. 옆에 또 뚫고 이래가면서 링을 갖다 보통 한 세 번 정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도시나 파리나 뭐 이렇게 지도를 딱 펴놓고 링이 몇 개인가를 보면 아 대충 어느 정도 도시가 규모가 확장이 돼 있구나, 그리고 안에는 어느 정도 막히는구나를 갖다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자, 이래도 막히면 그때 지하철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막혀서 대중교통 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 도쿄의 지하철이 나오는 겁니다. 도쿄의 지하철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기저기 다 막혀도 아무튼 지하철은 기차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 2천만 이상의 도시권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출퇴근을 보장시켜주는 시스템. 이게 이제 지하철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도권, 메트로폴리스를 갖다 기준으로 할 때 바운더리가 행정구역은 못 믿어요. 누구나 못 믿어요. 왜냐면 아주 작은 행정구역으로 잘라버리면 인구 800만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권으로 하는데 이 경제권이 뭐냐면 대중교통 티켓 하나 끊고 도달할 수 있는 권역을 메트로폴리스 권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차표 끊지 않고요. 지하철표 끊고 들어가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도 100분권이에요. 지하철로 100분까지는 출퇴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 춘천하고요. 천안이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할 때 예전에는 편했어요. 경기도 통계만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이제는 춘천시 거하고 천안하고 심지어 대전, 세종까지도 지금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수도권의 통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권역이 넓어진다. 이거는 철저히 교통의 발전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하이퍼 루프인가요? 밑에 이렇게 쭉 움직이는 초고속 열차 있죠? 떠가지고 네네네. 가는 거. 이게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변화를 어마어마하게 흔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밥 먹고 티타임으로 저쪽 부산 갔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설마 그렇게 할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